선수 예. 욕심을 많이 내야 되죠. 그렇죠. 적응성을 더 띄워야 합니다.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자, 지금은 로블러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잠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준수와 마디오스 실바. 헤비급 예, 무제한급 예, 선수 친구는 실바 선수가 킥도 상당히 좀 예, 예, 부드러운 것 같은데 지금은 로블러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다시 붙는 두 선수. 자 지금 치고 들어가야 되는 네. 임준수입니다. 아, 펀치 싸움. 아 지금 또다시 엉키죠. 네. 지금 임준수는 글쎄요 돌려 내리면 최소 한 팔은 상대방의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 저런 더티 복싱 템포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지렛대가 없는 겨드랑이를 파지 못한 상황에서 더티 복싱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데미지도 받을 수 있지만 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지금 똑같이 더블 언더혹 파고 계속해서 복부 쪽에 무릎 허용하는 임준수. 네. 저런 것도 계속 쌓이면은 큰 데미지로 분명히 연결이 되죠. 또 3라운드이기 네. 때문에 이제는 저런 이킥 분명히 충격 들어갑니다. 자, 이제 그렇죠. 왼손 살려주면서 임준수. 자 돌아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의식적으로. 네. 3분 30초. 자 실바가 계속해서 좀 힘으로 좀 NKG 뒤쪽으로 몰아내고 있고요. 임준수 선수의 좀 사이드 스텝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임준수 정도의 파워면 충분히 실바와 저 펜스에서 맞붙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자 다시 두 선수가 떨어졌습니다. 자 레프리가 임준수 선수에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경고 카드가 좀 주어집니다. 지도. 양 선수에게 지도가 아, 지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성에 대한 부분 같아요. 네. 지금 그 라운드에 네네. 로우킥 들어옵니다. 마디오 실바. 자 임준수 펀치를 내고 있습니다만 두 선수가 이제 붙어 있을 때 뿌리치고 이 펀치를 내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모두 지금 체력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자 이번엔 예, 마디오 실바 선수가 약간 로블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로블러성 충격이 좀 있었던 것을 보이고요. 마디오 실바 선수로 받았어요. 자 3라운드 2분 50초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두 선수가 또 한 번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 팀 선수에게 지도가 주어졌습니다. 프론트 네, 임준수가 로블러 어필했습니다. 레프리 인정 안 했고요. 네. 이제 시간이 두 선수에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분 30여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자 임준수 선수 잠깐 아까 이제 팔 파준 거 좋았었고요. 네. 선수들 좀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도 예, 통증을 좀 느끼고 있는 예, 마디오 실바 선수고요. 임준수 선수에게 또 레프리가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또 로블러가 나왔는데요. 지금 사이드스텝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마지막 라운드에 예, 선수들 뭐 집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인사이드 레그킥 같은 경우는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벅지 타고 올라가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한 앞서서는 근접에서 니킥 교환하다가 그 로블러성 공격들이 나오기도 했었죠. 마디오 실바와 임준수의 헤비급 타이틀 매치. 들어옵니다. 아 오히려 마디오스 네, 라이트! 오! 다운이에요! 마디오스 실바! 아 지금은 제대로 하나 걸렸습니다.
계속 때려 공격. 자, 계속 쳐야죠. 임준수. 임준수. 쳐야죠. 자, 들어오다가 하나 맞았습니다. 마저 실바. 자, 경기가 혹은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돌려주면 더 좋고요. 네, 마지막 라운드. 떼어내거나 돌려주거나. 네. 아, 지금 상황에서 계속 잔펀치를 날렸던 임준수 선수였는데요. 일단 타격전에서 지금 예, 좋은 유효탕 하나 들어갔어요. 마지우스가 지금 마지막 욕심을 한번 부려봤는데 네. 그걸 임준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결정... 아 이렇게 되면 지금 감점이 지금 옐로 카드를 한 번 더 받은 쪽은 저 마지우스 쪽이고요. 네. 여기서 감안해야 되는 게 지금 엔젤스 파이팅 같은 경우는 이 데미지를 상대방에게 준 데미지를 사실상 이 경기에 최대의 어떤 판정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네. 방금 앞쪽으로 쓰러진 마지우스인데 자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지금 아 참 임준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겁니다. 네. 마지우스가 어느 정도 데미지 회복했을 텐데 아, 달려듭니다. 임준수 타격전 걸고 있습니다. 자 돌려내야죠. 네. 지금은 임준수 1분 35초가 남아있는 마지막 라운드 두 선수가 지금 같은 패턴으로 계속 지도와 경고를 받고 있고 예, 전에 나왔던 임준수 선수의 예, 실바와의 타격전에서 상당히 좋은 펀치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네. 그 로블로 네. 로블로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당하는 입장에서 경기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점을 줄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마지우스 옐로 카드를 두 번 받았다는 점. 임준수 스텝 밟으면서 왼손 던집니다. 네, 지금의 로킥 시도 좋았고요. 네. 자, 실버도 좀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임준수 나가야죠. 잽치고 살짝 빠지는 임준수. 타이밍 보고 있습니다. 전진하는 임준수 선수입니다. 끝까지 보고 있죠. 살짝 빼면서. 자, 지금 임준수 샤프해졌습니다. 네. 그렇죠. 네. 가나요? 러우킥 임준수. 자 분위기 좋아요. 네. 자 필요한 거 헤드샷. 정시간 1분. 1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자 헤비급에게 충분한 시간이죠. 자 실바의 네. 킥 확실히 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잽 살려주는 임준수. 로블러에 대한 어떤 경고에 대한 그 효과도 있고요. 러킥 쳤습니다. 아~ 임준수. 아~ 자, 바로 경기를 재개하라는 레프리의 사인이 나왔고요. 자, 임준수 집중해야죠. 네. 두 선수 모두 정말 치열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뒷손을 쓰나요, 임준수? 자 계속 앞손 쓰면서 뒷손 네. 타이밍 찾고 있고요. 자 오른손이 과연 언제 나오게 될런지 10초 안쪽의 시간 마지막 라운드 자 이제는 예, 두 선수 모두 체력을 소진해야 됩니다. 5분 3라운드 경기